카우스의 컴패니언 포피트 그레이 시리즈는 그의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K옥션 10월 경매에 출품되는 본 작품은 4피트 약 120cm의 키를 가진 대형 피규어로 카우스의 컴패니언을 입체화한 조각입니다. 컴패니언은 1999년 장난감 및 의류회사 바운티 헌터의 초청으로 일본에 방문한 카우스가 그들의 제안으로 제작한 피규어 시리즈로 발매 당시 모두 솔드아웃 될 정도로 크게 흥행했습니다. 그는 협업 당시 일본 문화에 큰 영감을 받았으며 대중의 수집욕과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경험하며 이를 자신의 작업 세계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카우스의 컴패니언은 미키마우스를 변형하여 만든 캐릭터입니다. 2007년 제작된 본 경매 출품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얼굴은 X자로 그려진 눈으로 단순화되었으며 머리는 뼈가 외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출품작은 그레이 컬러로 제작되어 차분하고 중립적인 톤으로 캐릭터의 감성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합니다. 작가는 그래피티 작업을 할 당시 알파벳을 작업에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컴패니언 시리즈 역시도 만화 캐릭터와 기존의 것을 삭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X를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X자 눈은 죽음이나 상실 또는 외면받는 우리의 감정을 상징하기도 하며 카우스는 미키마우스 외에도 심슨, 스누피, 피노키오, 세서미 스트리트 등 다양한 캐릭터를 카우스만의 시선으로 재탄생한 컴패니언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잠실에서 카우스가 한국 대중에게도 깊이 각인된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그의 작품이 현대사회의 고독, 불안, 그리고 내면적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석촌호수 수면에 설치되어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미술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 유수의 갤러리에서 1억 원 중반대에 판매되며 카우스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미술시장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본 경매 출품작의 시작가는 경합을 기대하게 합니다.